안녕하세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7일에 시행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개정 내용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매 행위 제한 기간의 그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도시형 생활주택 투룸형 공급 규제 개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토지 임대부 주택 임대료 산정 방식 개선에 대해서 이번에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매 행위 제한 기간 규제 완화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전매 제한을 5년 정도, 5년까지 전매 제한을 뒀었고,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은 3년,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지역에서 투기 과열 지구는 분양가 시세 100% 이상이면 5년이었고, 그 다음에 80에서 100%면 8년, 80% 미만이면 10년이 적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지역은 분양가 시세 100% 이상이면 3년이었고, 80에서 100%는 6년이었고, 80% 미만은 8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민간 택지에서 자연 보존 구역은 6개월, 성장 관리 권역과 과밀 억제 권역은 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수도권은 그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5년, 조정 대상 지역은 3년,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투기 과열 지구, 공공 및 그 민간 택지에서는 그 시세 대비 분양가가 100% 이상이면 5년이었고, 80에서 100%면 8년, 80% 미만이면 10년이었고, 그 다음에 그 외 지역은 시세 대비 분양가가 100% 이상이면 3년, 80에서 100%면 6년, 80% 미만이면 8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민간 택지는 자연 보전 권역은 6개월이고, 성장 관리 권역과 과밀 억제 권역은 3년이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이런 내용이 있던 것을 요번에 개선되는 내용으로 보면 좀 간편하게 그렇게 이제 좀 바뀌고 많이 개선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 수도권의 공공택지 또는 규제 지역은 3년으로 그렇게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과밀 억제권역은 1년으로 완화가 되고요. 기타는 6개월로 완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수도권에서는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1년으로 완화가 되고요. 광역시는 6개월로 완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에서 공공택지 규제지역은 어떤 걸 말하냐면 투기 과열지구라든가 또는 조정대상지역 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말하는 거죠. 이 규제지역은 3년으로 이렇게 완화가 되고요. 그리고 3년이라고 하는데 3년 이전에 이제 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가 됐을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걸로 간주를 해가지고 3년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규제 완화입니다. 기존에는 그 도시형 생활주택 투룸 이상 그 공급 전체 세대 3분의 1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세대, 뭐,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우리가 흔히 이제 다세대, 뭐, 이런 걸 얘기하죠.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투룸을 3분의 1만 지어라. 3분의 1이 넘으면 안 된다는 그런 제한이 있었는데, 요번에 개선되는 내용에는 그 투룸 이상 그 비중을 전체 50%까지 상향시켜주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개선이 됐고요. 대신 이제 그 투룸 이상 세대의 주차장 그 기준은 현재는 0.6대였는데 0.7대로 조금 높이는 그런 내용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료 산정 방식 개선인데 이거는 그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토지는 그 시행자가 소유를 하고요. 건물 소유권만 그 분양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토지 임대료가 조성 원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활성화에 이제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분양하는 입장에서는 조성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를 받아야 되니까 요게 이제 조금 활성화 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그 개선되는 내용을 보면 이거는 이제 좀 세부적으로 지역
지역별, 사업장별 여건에 맞게 임대료 산정 방식을 탄력적으로 개선을 한다.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 이제 그 개선이 되느냐 하면은 그 조성 원가 또는 감정가, 거기에다 이제 3년 만기 정기 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해서 산정한 금액하고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금액으로 결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조성 원가로 이제 그 임대료를 산정했었는데 거기에다 이제 3년 만기 전기 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해서 그거하고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가지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금액으로 그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4월 7일 날 바뀌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 내용 다시 한번 보면은 전매 행위 제한 기간이 규제 완화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투룸형 이상일 때는 공급 규제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토지 임대부 주택 임대료 산정 방식이 개선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4월 7일날 시행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 내용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